포인트별로 나눠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반등 나오면서 이제 좀 반등세 이어지려나 싶었는데 오늘 장 바로 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시장 좀 조정받았고요. 미국 시장도 PC 지표 기다리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랠리를 많이 보였던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에는 뭐 키워드가 정말로 거기서 거기인데요.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못 팔면 다시 또 급락하고, 급락할 때못 사면 다시 또 급반등하고 이러면서 계속 눈으로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실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면은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향후에 이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걸뭐 밝히지 못하면 상장 폐지 여부도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KCC 금호석유 기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주회사라든지 약간 자사주 많은 종목들 삼성물산 비롯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는 어제 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STI 등 해서 또 장비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대적으로 좀못 가고 좀 부진했었던 반도체들이 오늘 좀 살짝 올라오죠. ISC라든지 테스 이런 쪽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도 리튬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오늘 조금 장 초반보다는 밀리는 양상입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라서 또 변동성이 생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지금 다시 또 알테오젠 대단합니다. 알테오젠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눈치를 보고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좀 관심을 계속 갖고 보셔야 되겠다. 어제는 3천당 제약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게또 건설이랑 기계 쪽들이었는데 이쪽들도 지금 장 초반에 살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게임 쪽에서도 뭐 위메이드는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여전히 좀 강세이긴 한데요. 일단 코인 관련주들도 중소형주 단에서 좀 변동성이 많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출산 장려책 다시 손본다 얘기 나오면서 이쪽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앨범의 CEO가 리튬 가격 더 빠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은 되는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시장 많이 어렵고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뭐 워렌 버핏은 10일 이상 가져가지 못할 주식은 사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하루 이상 가져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급등 나면 그냥 바로 팔아야지 그 다음날 다시 또다 뺏기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섹터주들 역시 리튬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또 중국에서도 뭐 탄산 리튬 가격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되면서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리튬이 올라오면 양극재도 좀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기타 등등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중소형주 단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뭐 전에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엔캠도 급락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인 것처럼 최근에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제이오라든지 뭐 최근에 뭐 레이크, 탑머티얼 이런 것들인데 오늘 조금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그 미래 나노텍 이쪽도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 뭐 에코엔드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일부 종목들입니다. 뭐 덕산 테크피아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쪽에서는 리튬 포머스가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금양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소폭 올라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리튬 관련주들이 최악을 좀 지났다라는 인식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가격은 최악은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업황이 올해 성장률이, 물론 성장은 하는데 예전보다 성장률이 좀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튬 가격의 변동성을 리튬 관련주들 내지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이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변화, 이걸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네, 리튬주들은 확실히 또 리튬 가격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와 방산주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뜨거운 열기에 많은 분들 주목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방산주들 전혀 언급조차 나오지를 않죠.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의 쏠림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에 잘 갔던 가온칩스를 비롯한 종목군들은 오늘장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일 아니면 이제는 좀 꺾이기 시작한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도 방산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또 서로 움직임 좀 다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워낙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보 통과 뭐 그 결과를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쪽도 세론에 대한 그런 대응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맞지만 단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여라도 좀 이제 새로 나오고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꾸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추세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소폭 매물 나오고 있지만 잘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산주들은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 법안 발표,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 결과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고요. 반도체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죽었나 싶으면 살아있고, 살았나 싶으면 죽어있고,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지경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순환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어제 SNS텍이 급등을 했었다라면은 오늘은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뭐 테스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제주 반도체, 어부 반도체, 뭐 가온칩스, STI 이런 쪽들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흐름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들은 그래서 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좀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진 종목군들 쪽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종폭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동안 조금 많이 쉬었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ISC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반등이 살짝 시도되고 있어서 좀 챙겨보실 만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주도주들이 잠깐 쉬어갈 때 오히려 관심 갖는 게 맞겠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조종폭 확인하시고 수급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반도체도 일단 꺾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면서 숨고르기 나오니까 그 타이밍을 좀 잘 맞추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뿐하게 움직이는 작은 테마주들 묶어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윗꼬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초가는 약했지만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또 작은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요. 대응은 까다롭습니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크고요. 거의 뭐 창투사들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급등주들은 또 나름대로도 급등주들이 있습니다. 창투사들이 좀 거기에 많이 연동을 하고 오늘 창투사들 너무 좋거든요. 컴퍼니 K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쪽들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살짝 뭐 윗골이라든지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반으로는 뭐 게임주들도 장 초반에 강했다가 컴투스 홀딩스 정도 빼놓고는 조금 밀리는 양상이기는 한데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갤럭시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까지도 좀 보시고 STO까지도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출산 장려책도 뭐 다시 손본다 그러죠. 지금 1인당 0.6명입니다. 출산이 그럼 점점 좀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서 뭐 제로투세븐 꿈비 뭐 삼성출판 비롯해서 약간 유아 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트레이딩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추세 대응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대응, 뭐 직종 고점 내지는 단기의 거래량이 실리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대기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테마주들은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 초반에 주문 양회 있습니다. 양회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조금씩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순환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